박용우 씨와 고아라 씨가 부녀지간으로 만나 눈길을 끌었던 영화 파파의 특별시사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고아라 씨의 든든한 소속사 식구들은 물론 연예계 의외의 마당발 박용우 씨의 절친 스타들까지 파파를 응원하러 나섰는데요. 이 두 스타의 절친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생존을 위해 가족이 된 박용우 고아라를 축하하기 위해 스타들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영화 파파 시사회 현장. 긴 코트를 멋지게 차려입은 이다혜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라 응원하러 왔는데요.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오늘 재밌게 볼게요. 파이팅! 이어 발랄한 발걸음으로 들어선 함은정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티아라 함은정입니다. 네, 저는 일단 오늘 박용우 선배님 초대로 오게 됐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박용우 선배님하고 영화 찍으면서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파파 화이팅!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고아라의 영화에 이들이 빠질 수 없겠죠. SM엔터테인먼트의 수장 이수만을 비롯해 김민종과 윤다훈, 그리고 샤이니의 태민이 함께했는데요. 네, 파파 너무 기대되고요. 영화 재밌게 잘 보겠습니다.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대박나세요. 영화 달콤살벌한 연인에서 박용우와 호흡을 맞춘 최강희는 색감이 독특한 재킷에 핫팬츠를 매치한 나들이 패션으로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네, 오빠 아직 파파 사전 정보가 많진 않게 왔는데요. 재밌게 잘 보겠습니다. 박용우 화이팅! 함성 소리부터가 남다른 남자 이민기. 머플러로 엣지 있는 패션을 완성했고요. 파파 이렇게 시사회 초청가서 너무 기쁘고요. 영화 재밌게 보겠습니다. 파파 너무 기대되고 파파 화이팅!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사랑스러움이 물씬 느껴지는 이연희도 함께해 고아라의 영화 개봉을 축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연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파파 시사회에 오게 됐는데요. 또 같이 친한 동생인 아라가 파파에 나와서 이렇게 응원하러 왔습니다. 파파 꼭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러블리한 보브컷으로 한껏 멋을 낸 한혜진. 영화 파파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재밌다는 소문 듣고 보러 왔습니다. 박영호 오빠 화이팅! 이어 대한민국 대표 바비 인형 한채영이 모습을 보였는데요. 프린트 셔츠에 핫팬츠를 매치한 심플한 패션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감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채영입니다. 파파 오늘 보러 왔는데요. 박용우 씨랑 박용우 씨 초대로 왔는데 너무 기대되고요. 굉장히 사실 저는 줄거리를 모르고 왔는데 유쾌하고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합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시간을 거스르는 미녀 황신에도 파파의 파이팅 메시지를 보냈고요. 카메라 앞에 서기 전 황신혜를 만난 공영진은 여전한 장난기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고아라의 초대로 파파를 찾은 허영생과 박지빈에 이어 멀리서도 그 빛을 감추지 못하는 최강 미녀 이민정도 잊지 않고 파이팅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파파 굉장히 훈훈하고 따뜻할 것 같은데 고아라 씨 기대할게요. 재밌게 보겠습니다. 파이팅! 많은 스타들의 응원 속에 무대 인사에 나선 파파의 주인공들. 샤이니의 태민이 고아라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박용우의 재치 넘치는 연기력과 고아라의 천재적 끼가 뭉쳐 탄생한 영화 파파는 오는 2월 2일에 개봉 예정입니다.